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세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관입니다. 와, 네, 저희 구구단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개인 인사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엄마 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빛나는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개비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럭키걸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행복을 부르는 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막내 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여수구조 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둥이 소희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개인 인사도 드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직지 음악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앞에 되게 많은 선배님들도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저희도 차에서 들었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김주환 선배님도 노래 정말 신나게 해주셨고 정말 네, 라이브로 그걸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또 에이션 선배님들도 네 신났죠. 여름아 부탁해. 네. 또 이제 구구단의 원더랜드도 신나게 들어주셨죠? 아직 저희 구구단 노래 남은 노래도 있어요. 다음 노래는 저희 맞습니다. 저희 이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노래 일기라는 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하늘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이 앞에 분홍색 셔츠를 입은 꼬마가 너무 귀여워. 저희 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줬어요. 그 맞아. 사실 그래서 제가 저 애기 저 꼬마 어린 아이분 보면서 춤추다가 앞부분에서 살짝 실수했어요. 고백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끼가 많이 춤춰서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네, 와! 정말 이렇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 또래분들도 그리고 애기 어린아이분들도 저희 구구단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바로 다음 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라는 곡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일기라는 곡은요. 첫사랑에 빠졌던 소녀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을 그리는 곡인데요. 오늘 날씨와 되게 걸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죠. 맞아요. 일기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디오 방송인 줄 알았어요.